나도 없이 둘이서만 술을 마시는 건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는 한데 한번 그런 건데 뭐 또 그럴 일도 없고. 어색해. 맛있어. 오빠. 응. 왔어? 왔어? 준아, 너 벌써 퇴근했어? 어, 아니.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월차냈어. 그럼 뭐 오늘 하루 종일 둘이서 일하고 있었어?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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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라니? 어? 아무도 없는 집에서 나도 없는데 둘이 이러고 하루 종일 앉아있어놓고 왜라니? 아니, 아무리 친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지, 어? 둘이 밤새도록 술 처먹고, 그리고 하루 종일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비디오 보고 있는데, 아,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왜 그래? 야. 이거는 무슨 시궁창 냄새야. 오빠. 응? 남의 집에 오려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 발은 씻고 와야지. 아유, 이거 봐라. 기집애가 집에 있으면 좀 집안 청소도 하고 그러지. 어? 무슨 손가락이 종개난 것도 아니고. 무슨 맨날 이렇게 더럽게 하고 살아. 이게 뭐야, 이게. 아유, 진짜 내가. 아유. 이게 뭐야? 아이! 사돈, 울었어? 그게 무슨 소린지 어떻게 그렇게 단박 알아듣고. 눈칫밥만 30년이요. 아이고, 그걸 왜 몰라. 부르셨어요? 자. 이게 뭐예요? 많이는 못 넣었네. 일단 그거 받아두고, 사돈 앞으로는 나를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가 공부 얼마나 한다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자네한테 감사했네. 암 감사했지. 그래. 언제 떠나나? 내일이요. 그렇게 일찍? 암 가야지. 마음 먹었을 때 가야지. 가. 가. 멋쟁이 멋쟁이 사돈아 멋쟁이. 너 왜 그러냐는 먼지나게. 사돈 어른이 용돈 주셨어요. 30만 원. 뭐, 30만 원이나? 아니, 5만원이면 내 집에 30만원이야. 너 인마 이건 저 내 집에 살아간 돈이야. 아, 내 거요. 내 거예요. 내 거요. 내 거요. 야, 그렇게 버리면 동지 오빠랑 내가 뭐가 되니? 와, 나 진짜 열이 여기까지 오르는데 또 쌍수 떡고 참느라고 죽는 줄 알았다니까. 잘 참았어. 지영이도 참. 내가 잘 얘기해 볼 테니까 화 풀어. 어? 아니, 화를 풀고 말고 가네. 아, 아무튼 나 걔랑 섞여가면서 더 이상 못 살겠어. 아, 유나야. 아싸, 내 느낌이 맞았네. 여기 오면 왠지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만 같은 느낌. 혼자 웬일이에요? 아, 뭐 간단하게 목 좀 축이고 들어가려고요. 아, 근데 유나 씨 왜 이래? 무슨 일 있어요? 정희 씨, 나랑 심야 영화 보러 갈래요? 심야 영화? 집에 들어가긴 싫은데 얘는 할머니랑 아빠가 기다리시니까 빨리 가봐야 되고 나랑 영화나 보러 가요. 네? 뭐 나야 자유인이니까. 아, 가요. 어, 그럼 갈게요. 아, 연아 씨. 야, 정민 씨. 아니, 정민 씨가 동네 북이야? 왜 지갑 끌고 가? 웃기 순간. 야, 같이 가. 같이 가. 어디 갈 때는 있는 거야? 그럼요. 어딘데? 저 전라도에 있는 절이요. 하고
자꾸 많은 데 중에 왜 저를? 제가 저를 좋아해서요. 사돈, 안 가면 안 돼. 안 가면 안 돼, 사돈. 아, 가, 얼른 가. 사돈, 안 내다 볼 거요. 사돈, 안 가면 안 돼. 사돈. 26만원 껍을 쳐두고 4만원으로 아니 28만원 껍을 쳐두고 2만원으로 예행경기 하는 거야. 어디 가? 미안하이. 내가 잘못했어. 아들 같은 자네한테 잘못했네. 미안해. 아니 어머니. 아 그냥 보내주시지 왜 그렇게 되세요. 보내. 이 모진놈아. 죽어도 못 보내. 이놈아. 이 모진놈. 여기가 도대체 우리 둘이 사는 집이야? 동지 오빠랑 셋이 사는 집이야? 얘 생각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아무리 친해졌다고 해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둘이서 새벽까지 술 마시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하루 종일 비디오 보고 좀 그렇지 않아? 아니 내 집에서 사생활 보호를 못 받으면 어쩌라는 건데?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나가! 나가! 아씨 난 한마디도 못했네 진짜. 너무 억울하다. 아, 나도 여기다 시원하는. 아, 더워. 아, 나 열렸더니 너무 덥다. 야, 좀 벗고 있어 이런 거. 집안인데 어때? 아, 그럼 너도 벗어 편하게. 아, 나도 그래야겠다. 아유, 우리끼리인데 집안에서 너무 입고 있는 경향이 있어. 오케이. 우리가 너무 격식을 잘 떨어지지. 어? 어디까지? 여기까지. 핸드폰 하나면 된다. 헤이웨이즈 길안내 핸드폰. 당신의 멋지게 하는 능력. KTM.